엠하 금손엔치 채널을 오래 봐왔던 친구들은 익숙한 제품일 텐데 처음에 만난 건 3년 전이었어. 내가 이게 좋아서 두 번이나 리뷰했었거든. 블랙이랑 화이트. 그런데 완전 내 취향인 연보라색이 있더라고. 기능은 같은데 색이 너무 예뻐서 또 질러버렸어. 그런 김에 이 제품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 리뷰 촬영에 사용된 제품은 투어박스 엘리트, XP펜 플러스 22,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이야. 아직 모르는 우리 친구한테 투어박스 엘리트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처음엔 제품 협찬으로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가 작업 효율성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대만족 중이야. 컨트롤러가 좀 복잡해 보이지? 게임기 같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야. 혹시 너도 작업 속도를 올리고 싶거나 손목, 어깨 부담을 줄이고 싶은 거라면 꼭 한번 이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아. 핵심 장점은 바로 작업 속도 향상. 영상 편집할 때 진짜 꿀템이야. 마치 내 손이 신들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 들어. 내가 왼손잡이인 건 알고 있어? 특히 왼손잡이 디지털 드로잉 사용자라면 꼭 써봐. 왼손잡이에게 딱 맞는 디자인이라서 작업하기 엄청 편리하고 손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부담도 훨씬 줄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왼손잡이한테만 추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른손으로 해도 이 컨트롤러를 뒤집어서 사용해도 괜찮아. 나한테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작업하다가 손을 뻗어서 키보드를 만져야 하거나 아니면 보조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어깨가 아프더라고. 그림 작업할 때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랑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단축키 설정도 바꿀 수 있어서 작업 효율성이 쑥쑥 올라갔어. 나는 주로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 그림 그릴 때랑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고 있어. 너무 장점만 말한 것 같지? 물론 단점도 조금 있지. 처음에는 설정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전문가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버튼 개수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꼈어. 물론 조합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은데 이건 내가 더 손에 익히고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주인을 좀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 가격도 보조 컨트롤러라기에는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라서 구매하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단점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 컨트롤러 없이는 작업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어.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투어박스 엘리트를 진심으로 추천할게. 평소 정해진 자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경우, 왼손잡이 디지털 드로잉 사용자, 그림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도 몇 가지 다시 강조해볼게. 첫 번째, 본인의 작업 환경과 사용 패턴에 맞는지 고려해야 해. 두 번째, 다양한 프리셋 설정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 번째, 가격대가 다소 높으니 구매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전체적으로 투어박스 엘리트는 작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단축키 컨트롤러라고 생각해. 물론 개인마다 필요와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작업 효율성을 올리고 싶거나 손목이나 어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어. 여기까지 금손엔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